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올림픽이 다 끝나고 이제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는 반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목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메달 32개로 세계 8위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선수들, 코치, 감독들 모두를 격려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육상 선수가 100m 경주나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거창스러운 두꺼운 옷을 입고 등에 백팩을 메고 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겁고 거창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늘 거리낌을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믿음의 전쟁을 방해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강한 성격이, 또 부정적인 그 생각이, 불신앙의 모습이, 고집과 교만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남하고 부딪히고 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긴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속삭임을 단호히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금식을 마치자마자 사탄이 와서 세 차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히 굶주린 예수님 앞에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 차례 이 유혹을, 시험을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욕을 단호히 물리치셨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시위 대장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아갖고 가정 총무가 떡 되었는데 그 집만 하나님이 끈질기게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만 하나님의 끈질긴 괴롭힘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해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시인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사람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맷돌을 가는 시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전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저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을 데려가 우리가 좀 희롱하자 삼손을 조롱거리로 불러왔을 때 삼손이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에 가서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3,000명이 다 죽고 자기도 거기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평생 물리친 블레셋 사람보다 그 신전을 무너뜨려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은 달콤하고 재밌습니다. 자꾸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음주문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음주문화가 없습니다. 아, 이건 우리는 코가 삐뚤어질까지, 왜 삐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삐뚤어질까지 술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사건 제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자살 다음에 음주로 인해서 만취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판검사들도 마신 분이 많은가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면 3년밖에 감옥을 안 갑니다. 3년 갔다가 또 술을 만취해서 또 사람 또 죽이고 그럼 또 3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술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달콤한 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가 유혹을 합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동성애하는 것을 그냥 밝히고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유혹에 빨려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시 속에 있는 마약, 한국에 마약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마약을 밀수해 갖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마약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박, 인터넷 도박, 여러 가지 도박에 빠져갖고 폐가 많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살려면 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 마약, 동성애, 도박에서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민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실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 무려 인내와 참에 관련된 용어가 네 가지나 나옵니다.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만큼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질을 내고 내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직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내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을 했든지 가나안 입구에 와서는 그들의 불평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리야 하고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리야 하고 바위를 쳤어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한번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40년 동안 저들이 이끌어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화가 날수록 속상할수록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입을 열면 실수하니까. 여러분, 화났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화났을 때 입을 열어 싸우기 시작하면 담지 못할 만큼 다 쏟아버리고 나서 후회해도 받은 상대편에 준 상처는 치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를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간격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려나갈 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 전공한 교수님과 최근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청년들이 목표를 상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들에게 너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꿈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볼 때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때 저들이 예수님에서 세임을 얻게 되고 삶의 꿈과 목표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육상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딱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을 NIV 성경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하는 사람이 옆을 보고 뒤를 볼 틈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꼬린지에까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변치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자가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감동시킨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바울입니다. 이름 그대로 참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1994년 3월 25일 경기도 안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인도원에 위치한 안양 동북교회 온 가족이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이모부가 와서 보니까 운동신경이 남들어서 야 너는 운동하면 대성하겠다 그래갖고 유도부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전국체에서 우승. 그만큼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중고등학교 가서 전국 모든 체대 나서 우승을 하고 유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인 용인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전공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래 60kg 그 체급에서 하는데 만족감한 성과가 나오면 안 오니까 체급을 66kg를 올렸습니다. 운동선수가 체급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되고 난 다음 2015년도에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2016년에 리오데자네이로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20년 이스라엘 테라비브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0년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는 유도의 간판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수주일 뿐 아니라 수요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터 전에까지 그 강한 훈련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고, 특별 훈련을 받아서 합숙에 다 들어갔을 때 주말에 교회 가야 될 때 되면 감독 코치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합숙하면 못 나오는데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암 바울 선수를 감독하는 코치와 감독이 그렇게 믿으면 좋은 아이인 줄 알고 술자리나 이런 데가 생기면 빼줍니다. 너는 오늘 술 먹으러 가니까 안 와도 좋다.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 드리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났대요. 그렇게 피어나고 시작하도 예배만 드리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 문제가 생겼냐? 예배 드리기 싫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암바울 선수를 좀 본받으세요. 가끔 빠지는 분, 가슴 뜨끔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양시청에 입단해서 그 남양시청 소속의 선수로 열심히 그가 운동하는데 2005년 파리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팀 주장이 돼서 그가 시합에 나갔는데 16강에서 떨어져서 일찍이 짐을 싸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녀 3명, 3명, 6명이 되는 혼성 단체전 팀을 뽑는데 73kg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66kg인데 빈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갑니다. 사실 갑자기 시합 도중에 체급을 올려갖고 73kg 올라가갖고 이제 단체전을 대항하게 되는데 독일하고 붙었거든요. 3대3으로 해서 다시 마지막 최후 연장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룰렛을 통해서 그 뽑기 같은 걸 뽑아갖고 뽑히는데 하필이면 안바울 선수가 뽑힌 거예요. 66kg에서 73kg 체급도 올렸는데 이미 그날 16강전, 8강전, 폐와 부활전에서 3경기를 치렀고요. 두 경기는 연장전까지 벌려가지고 완전히 체력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73kg이고 자기 66kg 선수인데 붙어서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날 이겨내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력한 힘을 도와주셔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편을 내다 꽂아서 메달을 따고 땄는데, 감사한 것은 6명뿐 아니라 후보 5명까지 11명 모두가 동메달 다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바울 선수들에 의해서 여러 명이 다 동메달도 받고, 그리고 올림픽 3차례 연거푸 후 메달을 딴 유일한 우리 한 선수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이거는 만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한미의 드라마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훈련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너무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나 혼자서 걱정하라고 불안해하면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를 했고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계획한 것들보다 분명히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분명 더 크고 좋은 것들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요. 주님이 함께하면 100점 100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을 묶어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 거짓,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돈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